두 번째 단입니다. 보세요. 충서 위도 불원하니. 충과 서가, 그죠? 충과 서가 위도 불원하니. 이 위자는 갈 위자야. 거리, 가는 거리. 도에 가기가 멀지 않으니. 이게 딱 충과 서가 도라고 말하진 않아도 충과 서 하는 것이 도에 가까우니. 그러면 서자리를 밑에 풀이하고 있어요. 시, 저, 기, 이, 불, 원을. 시자는 베풀 시자지.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서 불, 원, 원치 않는 것을 역, 물, 시여, 인이니라. 또한 남에게 베풀지 않을지니라. 이건 뭐죠? 내 마음이 싫으면 다른 사람 마음도 싫을 거다 이거지. 그 마음을 미루어 나가는 것이 서잖아, 서. 그렇고, 여기는 충과 서 두 가지를 말했지만, 밑에 부연 설명한 것은 서의 자리를 가지고 말했어요. 진, 기지, 심이 위충이요. 이런 개념은 꼭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진, 기지, 심. 자신의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위충, 충이 되고. 그다 조금 더 푸른 설명을 하면 자기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하는 것.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충이단 말이지. 축이 급이니 위서라. 이 축자는 미루어 나갈 축자예요. 자기를 미루어서 급인.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것. 아, 내가 저게 싫었다? 그러면 저 사람도 이렇게 됐을 땐 싫을 거 아니냐. 저 위에 그 대학에서 배운 그 혈부지도 있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축이 급이니 위서라. 그것이 바로 서가 되더라. 우리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 용서라는 말은 뭐지요? 용자는 용납하다. 서자는 여기처럼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헤아려 보아주십시오. 그 말이야. 위는 거야니. 여기 위도 불원 할 때 위자는 거야니. 갈 것자의 뜻이니. 여. 이게 위자가 사전을 찾아보면 어길 위, 갈 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길 위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갈 위자로 쓰였다는 거지. 위는 갈 것자의 뜻이니 여 춘추 전에 제사 위곡 칠리지 위하니. 그것은 그런 용례로 쓰인 것은 춘추 전에, 춘추 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춘추 전에 제사 위곡 칠리지 위. 제사 할 때 사자는 이게 스승 사자가 아니고 군사 사자예요. 제 나라 군사들이 위곡 칠리. 곡곡 칠리까지 갔다 라고 쓰였을 때의 위자와 같은 것이니. 언 자차 지피 상거 불원이요. 말하되 자차 지피 여기로부터 저기에 이르기까지 상거 서로의 거리가 간 거리가 불원이요. 멀지 않은 것이고. 여기 위도불원이라고 할 때 그 말은 도에 가기가 멀지 않았다는 뜻이란 얘기예요. 비, 폐이, 거지지 위하라. 이 위자가 어길 위자로 풀이를 한다면 그 밑에 있는 거거든. 폐이, 거지. 그게 어길 위자로 쓰인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니까. 폐는 이게 어긋날 폐. 어긋나서 거지. 여기를 읽을 때는 버릴 것자로 쓰네요. 그것을 버린다 라고 한 것이 아니더라 이거지.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위자를 풀이한 거야. 우리 영영사전으로 풀이하듯이 위자를 한문으로 풀이한 거예요. 위자는 뭐라고요?
여기서는 갈 것자의 뜻으로 거리 갈 것자의 뜻으로 쓰인 것이지 배반하고 어긴다란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도는 즉기 불원인제시하라. 위도불원 할 때 도라는 것은 곧 그 불원인제 사람들로부터 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죠. 그것이 바로 요 해당되는 도다 이거죠. 도라는 것은 인간의 떠날 수 없는 거다. 시저기 이 불원을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서 원치 않는 것을 영 물시어이는 또한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것은 물자는 말물자예요. 말라는 것은 충서지 사다. 충과 서를 실천하는 일이다. 이 기지심으로 탁 인지심하야 자신의 마음으로서 탁 인지심. 이게 원래 탁자도 이게 법도 도자로도 쓰이고 헤아릴 탁자로도 쓰이는데 그 밑에 도와 락 반 이렇게 써있지요. 잔글씨로. 그게 바로 반절 표기야. 그거 훈민정음 배울 때 배웠을 텐데 반절 표기라고 배울 거예요. 그럴 때 보면 도에서 디귿을 따고 락에서 악을 딴 거지. 합하면 뭐야? 탁 이렇게 되는 탁 이렇게 있지. 탁이라는 것은 헤아릴 탁자가 되는 거예요. 이 기지심으로 탁 인지심하야 자신의 마음으로서 남의 마음을 헤아려서 미상부동 즉 일찍이 같지 않음이 없다. 그지? 내 마음이나 네 마음이나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도지 풀원어 인자를 각연이라 도가 사람들로부터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거죠. 고로 기지소 불욕 즉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는 자기가 원치 않는 바는 즉 물이시여이니 곧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마른 것이 베풀지 않는 것이 여 불원인 이위 도지사니 또한 불원인 이위 도지사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으로 도를 도라고 이위 여기는 일이니 이해가 되세요? 불원인 이위 도의 일이다 이거야. 사람들로부터 멀지 않는 것으로서 도로 여기는 것의 일이다 말이지. 그러니 장자 소위 이 애기지심으로 애인즉 진인이시하라. 장자가 말한 바 이 애기지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애인즉 남을 사랑하게 되면 진인이시하라. 인을 다 한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 자리를 표현한 말이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가만히 분석해보면 충과 서라는 두 글자가 참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지. 충은 자신의 마음을 다 하는 것. 서는 내 마음을 미루어서 상대편의 마음을 다 이렇게 읽어서 내가 싫은 것을 시키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도 좋아할 거 아니야, 그지? 그 마음을 위로 나가는 것이 바로 충서. 충서라는 것은 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게 아니다. 딱 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도를 실천하는 아주 핵심 내용이다. 이거지. 마치 자동차의 두 바퀴처럼 그런 역할이에요. 한번 읽어보지요. 중서위도 불원하니 시저기 불원을 역물시여이니라 진기지심이 위충이요 추기급이니 위서라
위는 거야니 여춘 추존에 제사위국 진리지 위하님 언차차 지피상거의 불어니우 비패이 거지지 위하람 도는 즉히 불원인제 시하람 시저기 불원을 역물시여이는 중서지사야람 이기지심으로 탁인지심하여 미상부동즉 도지불원어 인자를 가견구로 기지소불육즉 물이시여이니 역불원인 이비도지사님 장자수위 이애기지심으로 애인즉 진인이시야라. 두 번째 단입니다. 보세요.